미수. 자, 들게. 어서. 고맙습니다. 눈은 꼭 일기로군. 인장, 일규의 피똥이야. 내가 일규 그 사람을 알게 된 것은 30년 전 일이고. 미안합니다. 전 이 땅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몰라서 그럽니다. 아버지는 한 번 더 암스테르담에 오기 전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얘기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라고 아버지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1950년에 이 땅에서 전쟁이 있었어. 어머니한테서 또 서림내가 나요. 아버지 매 앞에서 빌었다. 널 보살펴달라고. 참 일규야. 너 유학 가고 싶다고 했지. 했다. 어머니. 자식도. 다들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일기야, 조심해라. 너 같은 애들까지도 강제로 국군에 끌어간다더라. 알겠니? 알겠어요, 어머니.
경수!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놈들아, 이 뒤져지길 놈들아!
아버지, 눈 밑에 파편에 뭘 꾸물거리느냐? 어서. 이 사람 서기장. 예. 아니 저것들은 내 전부다. 미처 후퇴하지 못한 인민군대를 찾느라고 지랄들이지. 네? 빨리 집집마다 알려줘야겠네.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애선아야 빨리. 집집마다 수색이다. 놈들이 인민군대를 숨겨둔 집은 여자들까지 강간을 하며 돌아친다는데 그러니 너도 빨리 피해야겠다. 제가 피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나? 군대가 있고야 백성이 있는 거지. 당장은 이걸 걸치게 발각되면 끝장이야. 이 사람을 데리고 산전막으로 가야겠다. 예. 여기서는 안 돼. 오기는 내가 돌보겠으니. 아버지, 나 이러다 나 잡힌다. 빨리. 예. 자. 저기 보이죠?
자주 들려보겠어요. 식사는 가만히 있어요. 아버님이 오셨군요. 임장가? 아니,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 난 소나가. 선한 마을 부상자들 때문에 내려갔네. 오기도 열이 심하고. 외놈의 세상에서 일찍 이미를 잃고 불쌍하게 자란 내 딸 선아가 우리 마을에 첫 간호원이 되던 날 난 너무 기뻐 울었네. 이제 세 살이 돋고 상처가 아물면 걷고 싶어 안달이 날 걸세. 잡아게. 난 하나면 만족합니다. 아, 이 전쟁판에 지팡이가 왜 자네한테만 필요하겠나? 산골 버스를 처음 보나? 예. 새살이 돋고 원기를 돋구는 데는 저 사슴고기 이상 없네. 하하, 이건 날씨가 쌀쌀해진다. 자, 이걸 걸치게. 곰이야, 넌 여기 있거라, 응? 동무가 될 걸세. 자. 고맙네. 조심히 다녀가세요. 오기야. 아짐이 엄마 어디 갔나요? 나 엄마 보고 싶어요. 그래. 오기야.
야야야! 한기현아! 유리창을 숙여간 파이스탄들이 아직 여기 빠지지 못했다! 야야야! 이들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일규 아니야? 기호, 일규! 너 살아있었구나, 어? 이 자식아.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어? 일규야. 탈병자가 됐어? 너 군복 어떻겠니? 어? 난 군복을 찢어버렸다. 동족끼리 살려가는 이 전쟁 마당에서 난 자유로운 놈이 되고 싶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미국 놈들의 대포밥이 되어 죽을 고생을 해야 하니? 뭐? 이 자식 미쳐져라서 이거. 야, 소라, 이 정신 나간 놈, 야, 너 쏠테다. 야, 서울에서 어머니가 기다릴 텐데 넌. 이 자식아, 너 국군이라는 거 빵꾸만 나보라! 당장 죽여버릴 거다! 기호, 우리 미국 놈의 청알바지론 살지 말자. 그러니 일규가... 그게 사실이오? 참 세상에, 내 집에 괴뢰군을 다 들여놓을 줄이야. 그러니 우리가 각성을 높여야죠. 형님 생각엔 어떻소? 미국 놈의 총알바지로는 살지 않겠다고 괴뢰군 복을 찢어버리고 우리한테 넘어온 걸 보면 어쩐지 그 사람의 마음만은. 알겠수다. 형님이 보증한다니 우리 지켜봅시다. 당분간은 내색하지 말고요. 알겠네, 서기장. 오기야, 오기야, 목 안에 피걸음이 찼구나.
저기가 살았어요. 오기야. 아저씨. 놈들이 계속 수색을 하는데 어쩌자고. 혹시 지쳐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쩔까 해서. 누가 말이에요? 거기 선아가. 물방아집으로 어서 올라가긴 해요. 족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자, 어기야. 임장가. 예. 어서 올라가라고. 혈관이 보이죠? 네. 난어형이에요. 수술한 자에게 고기가 더 잘 알잖아요. 네, 자요. 아니, 난 못하겠어. 깨어났구만. 네, 방금 살 마운 건데 따끈할 때. 자, 어서, 어서 들어가. 어머니. 어서. 아저씨, 다리야요. 하나 맛보세요. 국화. 싹싹이다! 너무들하고! 그러게! 저기! 아니, 아버님! 무슨 일 없습니까? 개놈의 자식들! 아무리 봐라 그래도 이 천연 숲속에 있는 물방아가는 못 찾는다! 마을이도 폭격을 당하겠구나. 집도, 학교도. 야, 그럼 어떡해. 다시 세우자요. 100번 쓰러지면 100번 다시 일어나서 더 멋있게 집도 다시 짓고 질려서도 민주 선전실도 우리 다시 세우자요. 세우자! 그래야지. 인민군대가 다시 나고 전쟁이 끝나게 되면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네. 저녁이면 선전실이 모여 노래랑 부르고요. 자, 또 쌀을 띄웁시다. 네. 지혜
네. 우방에서 내려라요. 언니, 내가 좀 할게요. 이럴써. 아줌이. 자요. 예, 많이들 드세요. 죽은 많아요. 이럴써요. 어서 드세요. 왜 자꾸 남을 위해서만 살아? 어? 남. 에이. 어떻게 남이에요? 이 처남 사람 나한텐 다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어머니고 오빠들인데. 그럼 거기서도 나한텐 남이에요? 소라, 전 출가니. 자, 빨리. 야. 그대들은 니들인데 이 난리판에 우리 절간을 찾으신 거예요. 절간이 폭격 맞는 걸 보고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려겠습니까? 고맙소이다. 나미아미타. 포연이 서린 이 산중에서 청초한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 처남산 마을에 깃든 전설 하나가 새삼스럽게 떠오르네. 그 전설 듣고 싶습니다. 예. 옛날 이 천내봉 마을에 바우라는 총각과 날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네. 외적들이 쳐들어오자 전장에 나가게 된 바우는 사랑의 약속으로 나리의 손에 빛새가락지를 끼워주었지. 그 새가락지 하나는 자기 손에 끼우고 싸움은 해를 넘고 3년 석 달이 지나자 드디어 승전고를 울리며 전장에 나갔던 남정들이 돌아왔어. 한데 나리한테 돌아온 건 외적들을 치고 숨진 바우장수의 투구와 함께 그 빛의 가락지였다네. 두 사람이 정을 나누던 저 폭포터 절벽에 오른 나린 바우가 남긴 그 빛의 가락지를 자기 손에 나란히 낀 채 폭포수에 몸을 던졌네. 그때부터 이 계곡에 흘러내리는 물은 진한 빛색을 띠게 됐은즉 저 물 밑에 한 쌍의 가락지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기 때문이라네. 야, 멋있구나. 이 처남 땅 전설도 아름답고
산천도 인신도 너무 아름답군요. 그래요. 선아, 우리 저 아래까지 뛰어볼까? 내가 먼저 나가면 내가 소원을 말하고 선아가 먼저 나가면 선아가 말해. 좋아요. 자, 내려간다. 엄마. 선아. 좋아. 설아요. 잡혔다. 서원이 뭐예요? 설아가 말해. 싫어요. 나도 싫어. 하차다. 참나 그러기. 춥다. 주세요. 냉차 불을 필게. 누냐? 아니, 어디 좀 보자요.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됐어요. 아직. 자, 눈을 떠요. 됐어요. 저 소라. 이놈의 산바람 미워주겠어. 소나의 향기를 다 사갔거든. 그동안 날 치료해 주느라고 고생이 많았어. 나도 이젠 떠나야겠는데. 저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 있죠? 서울에 계신 어머니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아들 없이 쓸쓸히 지내실 텐데. 어머니는 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요. 그저 마음속엔 사랑으로 꽉 찬 분이지. 아버지는요? 어머니랑 서울에 함께 계신가요? 아버지는 외놈들을 반대할 싸운 애국적인 교육자였어. 외놈들이 강요한 창씨개명을 반대해서 전교가 떨쳐나서도록 학생들과 학부형들을 각성시키고 선동한 중부자로 아버지. 억울하게 체포되었지. 아버지. 아버지, 총살당하는 그 순간까지 지조를 끝까지 지켰어. 여보! 일규야! 여보! 여러분, 순환에 찬 이 30여 년간 조선을 강점한 외놈들은 우리의 문화를 말살했습니다. 우리의 성을 빼앗고 우리의 모든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존엄, 우리의 금지를 빼앗아 갔습니다. 네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이형석이요. 내 이름은 이형석이 아니라 닥게모도 혜성이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 3일 동안 물 한 모금 드시지 않고 아버지를 지켜드렸소. 조선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런 아픔을 안고 있어요. 나한텐 어머니가 없어요. 정말 어머니 정이 그리워요. 소나, 나도 어머니를 모시고 와. 여기 와서 살았으면 뜨거운 인정이 있고 산천도 아름다운 이 처남에 와서 말이오. 소나, 병원을 하나 못 떨어지게 그려주세요. 2층으로는 없게. 전쟁이 끝나면 불단 7, 6 자리에 보란듯이 일도 세우게요. 뭐? 2층짜리 병원을? 이 산골에서 어떻게? 나라에선 우리 산골 사람들을 위해 더 마음을 쓰거든요. 그게 진짜야? 진짜. 다 말할 테다. 설사 날 죽인다고 해도. 곰이야. 소나, 날 아무렇게나 처분하. 난 각오했어. 소나와 이처럼 사람들에게 난 더 이상 무슨 말을 하자는 거예요? 소나가 살려준 이놈은 인민군 병사가 아니었어. 국군 사병 뒤 일부. 예. 그게 아니. 마을이 폭격당하던 날 난 진여서 앞에서 소나를 처음 보았어. 다가오지 말아요. 죽여버리겠어. 마음대로 웃어. 무슨 일이냐? 우리가 속았어요. 어? 저 사람은 인민군 내가 아니라 국군이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속였어요. 네, 소나야. 나오세요. 소나야. 아버지. 놔두십시오. 어서 속이.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어? 아버님, 용서하십시오. 솔직히 전 소나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처남 사람들을 위해서 살면 소나한테만 어느 때고 또다시 고백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 지금 우리를 속이고 살아. 왜 이제 와서 그걸 까발키나? 조용히 있더라면 그만인데. 이 땅도 사람들도
내가 몰랐더라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에게서 구종을 진심으로 받아왔기에 소나가 이처럼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도는 숨기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 일교 임잔 그 솔직한 마음으로 사랑을 지켰어. 아버님. 우린 한 핏줄이지. 라는 건데 절개에 찧어서 상처에 붙이면 인차하물거든요. 그래. 야, 우리 국한 모르는 게 없구나. 가죽겠어. 국하, 자 생일 선물. 야, 사과. 왜 그래? 언니, 응. 나 이따 먹을래요. 군병원에서 일하다가 전선 운호대 나가시면서 국한 나한테 맡겼는데 참 안 됐구나. 언니도 참. 언니, 나도 이제 크면 언니처럼 간호원이 될래요. 정말? 예, 그 다음엔 의사. 비행기다! 언니, 나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머님 계신 집으로 가려면 빨리 회복해야 돼. 언니, 나 좋아요. 국하야. 국하야. 정신 차려. 가요. 우리와 같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했구나요. 국가 전쟁이 끝나면 우리도 평화로운 마을에서 살 수 있어. 우리 국가요. 언니야. 언니야.
복이야. 울지 말자요. 원수놈들이 우리들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마구 폭탄을 퍼붓는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해. 또는 우리 귀여운 아이들이 미국 놈들의 폭탄 소리에 두려움을 갖고 살지 않도록 우리 조선을 삼촌만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안고 살아갈 통일된 조선, 강대한 나라로 일도 세우기 위해 싸우자요. 소라. 이랬어. 어쩌면 어떠십니까? 아마 그건 뭔가. 이제 방송이 나올 수 있어요. 최고사령부 버드도 들을 수 있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버드. 우리의 영영한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은 경례능 최고사령관 김일성 장군님의 작전적 명령에 따라 장진 후반 전투에서 내제 침략자들에게 소멸적 타격을 안기고 전조원선에 걸쳐 총파안정을 개진하였다. 잘 싸우게. 잘 싸워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아버지. 아들 떠나겠다는구나. 너 일기 못 봤냐? 야, 나도 만나려고 했는데. 산전막으로 간 것 같은데 어서 가봐라. 예. 세상 아들만을 믿고 살아온 어머니를 모시고와 이 천안에서 영원히 살 결심을 기다려줘. 기다리겠어요. 죽을 때까지 영원히.
때문이야. 넌 아직도 그 사람의 버인이. 저 모두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미국놈들이 원자탄을 돌군다질 않소. 첨부를 받을 놈들이지요. 원자탄? 아주 보고 다니구려. 일규, 기호, 기호, 일규. 야, 어리, 너 이거 살아남았으니 너도 영코, 나도 영다. 탈지병이면 어떻고 상위군인이면 어떻니? 일규, 기호. 저기 좀. 자, 기호. 그런데 너 어떻게 여기 나타났니? 널 만났으니 됐다. 난 너희 고향으로 가는 길이야. 거긴 왜? 어머니 찾아서. 내 외갓집이 로군이 아니가? 가지 말라. 가지 마. 너희 어머니는 없어. 이 세상에 없단 말이야. 기호, 너 지금 내가 이 지경이 돼가지고 집에 오니 우리 할머니가 울면서 말해주더구나. 너희 어머니가 끌려가는 걸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말이야. 어딜 끌려갔어? 어딜?
미국 놈들이 너의 어머니랑 죄 없는 피난민들 수백 명을 너흔리 착불로 끌고 갔대. 그리고선 철길에 세워놓고 기관총을 쏘아대고 그 다음엔 차굴에 몰아넣고 몽땅 불태워 죽였대. 야! 일교, 기호. 아니, 누나 먹니? 이제부턴 어떻게 살아갈 작정이니? 난 초남으로 갈 테다. 초남? 죽어도 가고 싶다. 도와달라. 일교, 너 전쟁이 끝난다는 말 못 들었어? 어? 돈을 벌어야 돼. 저기 온다. 기호. 이런 미술품 어디로 싣고 가니? 대만, 홍콩, 싱가포르. 안 가는 데 없어. 그럼 이북에도 가겠구나. 이부? 야야! 우리! 무슨 사람이라! 저 사람 나쁘게 생각지 마라. 나 같은 집게다리를 누가 먹여준대. 그래도 입에 받아주었는데. 여긴 해상 미술꾼들이니 무태 오르면 무슨 수가 생기겠지? 어, 기어. 부럽다. 죽도록 보고픈 사람 있고 천리든 빨리든 걸어갈 두 다리 성성한 내가 막 부럽다. 일기야. 기호. 일교. 일교. 어. 어. 다 왔어. 어디? 어, 홍콩이란데. 아직 한 달은 더 걸려야 한다는데. 뭐? 한 달씩이나? 안 돼.
몇 번이나 말했어? 그럼 난 내리겠어. 야! 바다에 떠 있는데 어딜 내려? 뭐? 일교, 너 바다에서 해 드는 거 못 봤지? 나가자. 빨리. 자, 어때? 야, 멋있지? 소나도 지금 저 해를 보고 있겠지. 소나, 이 세상 아들만을 믿고 살아온 오모리를 모시고 와 이 처남에서 영원히 살 결심이오. 기다려줘. 저, 이거 이걸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목숨을 걸고 하는 판에. 저, 기호. 약혼녀를 주려고 산 건데 구물은 만든 거래요. 이 친구 북행길만 도와주신다면. 너 정신 나가잖아, 언니. 놀아. 약혼녀가 좋아할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어? 내 고향 너군이 사람들 미군이 자굴에 몰아넣고 옹땅 불태워 죽였는데 난 거기서 약혼녀 시체도 못 찾았수다. 뭐? 그러구나. 이 분계선 지역에선 될수록 말 안 하는 게 좋네. 어느 저 총알에 맞을지 모르니까. 날 따라오게. 북으로 가는 통로가 있어. 기호. 자, 가라고. 가. 이게 갈밭인데 여기 빠지나가네. 2차 바다야. 자네 헤엄 찍질 않아? 물때를 기다렸다가 재빨리 넘어야 해. 2시간 내로. 오물거리다간 물귀신이 되고 말아. 온통 초로 쏠린다는 걸 명심해! 야, 이 새끼야, 말하라! 너 반첩이지? 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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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마음이야. 넌 내 벌써 갔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수년 세월 감옥살이를 한 후 임자 아버지는 군 전석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종군 목사의 도움으로 멀고 먼 생소한 땅 네덜란드로 떠나게 되었네. 정든 사람들을 이 산노모 마을에 두고 떠나자니 임자 아버지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네. 아버진 네덜란드에서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외과 전문의사로 일을 하였지. 그날 임자 아버진 손아의 소식을 알려고 단 하루도 빠치지 않고 테렉스와 편지를 적십자사와 유엔기관에 보냈으나 회답을 받지 못하였네. 그때로 말하면 조선과 네덜란드 사이에 아직 국교관계가 없어 조국을 방문할 수도 없었고 오랜 세월 선아만을 애타게 그리며 살아왔지. 그러는 세월에 선아는 전쟁 때 둘이서 약속한 대로 병원을 짓고 숱한 천재 고아들을 키워 나라에 내세웠지. 그러면서도 우리 선아는 이제나 저제나 일구만을 기다렸네. 그가 이 세상에 없다고 해도 기다리겠다고 했으니까. 어느 날 일규는 족집자사에서 온 편지에 선아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지. 그 소식을 들은 임자 아버진 어쩌는 수 없이 가정을 이루었으나 오랜 세월 단 한순간도 선아를 잊지 않았다네. 그러던 어느 날, Dr. Lee, the road to Pyongyang is open to you at last. You are invited to an international seminar on medicine in Pyongyang. Is the protection of survivors from war disasters. 처음이신가요? 예. 예.
먼 길에 필요하실 텐데 내일부터 진행되는 토론회 일정이 이롭겠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처럼 전쟁 참혹하며 인류에게 가든 재난을 들씌우고 온갖 질병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그 성선화라는 여성을 그의 묘에 찾아가 명복이라도 빌었으면. 내일은 제가 꼭. 고맙습니다. 이제 만나면 원장 선생님이 선생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기. 예. 선생님. 예. 원장 선생님은 자리를 뜨셨답니다.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그 장소를 안다고 했답니다.
호들갔다가 이제 왔어요. 네. 겨울이 그렇게 춥고 긴 줄을 몰랐어. 소라. 아버님, 아버님. 심은 어려웠나? 그런 정은 아픈 거라네. 아버지. 살지 못해. 이 산골 마을 갓난애건 늙은이건 다 치료해 주었건만은 저만은 벌써 오래전부터 앓고 있으면서도 그저 일밖에 몰랐어. 무슨 병입니까? 이젠 늦을 것 같아. 소나 선생의 병은 쥐장암입니다. 간호원 노무, 저 환자에게 조영제를 먹인 지 15분이 됐지요? 네. 화상의 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환자는 쥐장의 두부와 경부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쥐장의 체부가 약 직경 200가량 커졌고 총수당간 확장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환자는 박사 선생님, 무슨 다른 방도가 없을까요? 부원장 선생님,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예? 제가 최선을 다하겠으니 살려만 주십시오. 예. 예. 내일부터 송선아 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에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일교 사람은 선아를 살려보려고 이 세상 암 전문 의사들을 다 찾으며
별의별 애를 다 썼지. 왜 일어나? 누워 있어. 이봐요. 나 걷기 올라가 해돋이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있던 그 산전마 설렘새 나고 찌르러기 오는 밤엔 당신하고 둘이 별을 보던 그 산전. 날이 밝으면 함께 가기요. 선이 누구군요. 선아. 다시는 내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어. 다시는 당신이 나를 기다리지 않게 하겠어. 그리고 제 곁에 있어주세요. 소라. 나의 소라 어디 있냐? 소나의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더 찾아보려고 이산저산 헤매던 임자의 아버지는 끝내 심자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했지. 그건 두 주일 남아 헤매다가 숨진 임자 아버지의 시체를 훗날 동네 사람들이 저 폭포터에서 찾았네.